자, 세 번째 이슈. 네. 우리 김진애 대표 뭘로? 네. 커밍아웃. 아, 검찰의 커밍아웃 검사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보시죠. 갑자기 난데없이 조국하고 추미애 정말 국민 밉상이 조국 추미애 그다음에 돈기정 우리 돈 돈따발 500만 이거 5만 원씩 그거 뭐 받을 수가 없다 이랬던 강기정이 정말 밉상 셋이요. 갑자기 커밍아웃 하면서 검찰을 조롱하고 나섰어요. 몸 커밍아웃. 네. 이, 저기 그 내려봐 주시면요. 네. 네, 페이스북이 있나요? 나 추미애 해가지고 힘들어. 지금 검찰들이 제주지검에 그 이환우 검사인가요?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추미애의 이 검찰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60여 명의 검사들이 이제 댓글을 남기면서 60여 명이 뭐예요? 지금 늘어가지고 지금 130명인가요? 지금 시간대별로 늘어나요? 아, 그러겠네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실시간 좀 보여주세요. 시간대별로 지금 실시간대 안 되지. 이거 방송 나가면 또 더 엄청 늘어났을 텐데. 135명인데 이거 오후 지금 한 2시경에 135명인데 하루 새 두 배로 늘어가는데 이 방송 나갈 때까지 한 2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그런 검사들을, 용기 낸 검사들을 추미애가 자기가 인사권이 있다는 이 정말 악명 높은 추미애가 얼마나 이 검사들을, 커밍아웃 해라, 잘 됐다, 검찰 개혁하겠다 이러면서 추미애랑 조국이 이러고 앉았어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기가 차고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대전 간 것쯤 기사 좀 보여주시면요. 네. 그 대전에 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검사들 고충 듣고 누가 그 동종 업계의 리더입니까? 추미애는 어떻게든 이 검사들을 다 죽이고 끝내고 자기랑 외곽에 전직인 조국 전 장관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대전 차준해서 100명 마중을 하고 검찰 가족들 등 두드려주러 왔다. 네, 그렇게 했는데요. 등 두드려주러 왔는데 많은 분들이 검사들이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진짜 환영을 했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검사들도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드는 생각은 이 대한민국이 항상 전환기마다 방금 전에 이게 이제 웃음이고요. 보시면 이 검사분들 보십시오. 네, 정말 청렴하게 딱 그 검찰 조사도 얼굴에 선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검사님들입니다. 좀 희망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검사님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다. 그럼요. 네, 이제 뒤집어. 왜냐면 현직 검사들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네. 수사 기록 가지고. 추미애 하나입니까? 저 민주당이 지금 이걸로 끝날 겁니까? 네, 정말 잘못된. 눈치 보느라고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 수사 제대로 들어가세요. 네, 이제 국민들이, 제발 검찰이 이제 뒤집어 져라. 그 커밍아웃, 그래요. 국민을 위해 커밍아웃 했고, 추미애의 검찰 개혁이란 게 얼마나 이 정권을 수사하면, 정권을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레미제라블에 빵 하나 가져간 사람을 수사하는 게 검찰입니까? 그게 그것만 해서 국민을 그냥 잡아놓고 정말 나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검사인데요. 이게 저 그냥 이렇게 윤석열을 응원한다 이걸로 추미애가 잘못됐다 이걸로 커밍아웃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사들은 진짜 커밍아웃은 수사로 커밍아웃을 해야지. 수사 지지 뭉개고 있던 거 그거 찾아내서 저 잘릴 각오하고 이거 수사 밀어붙이겠습니다. 이거 수사 못하게 하면 나 이거 사표 냅니다. 이러고 커밍아웃을 해야지. 뭐 추미애 잘못했다 커밍아웃. 그거 에라이 잘 그제 이거 약해. 진짜 커밍아웃 해주기 바라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도 그동안 좀 댓글로 욕을 먹어가면서 그 희망 섞인 이 일어날 거다. 구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들이받을 거다 했는데 뭔가 아킬레스건이 잡힌 거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물론 대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좋고 그런데 국민들 그 화한 보내는 거 보시죠. 화한지만 무사 좀 아니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라고 화한 보내는 그쵸? 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수사 까려는 거야. 수사하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사로 이게 지금 검찰 앞에 이렇게 화안이 줄지어 있어요. 이거 왜 이거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이걸 해주는 사람들은 추미애 죽여라, 제발, 추미애 맞짱 까라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과 싸워라. 아, 이거 아니, 잘못된 사람들. 수사 제대로 하라는 거야, 수사. 뭔 추미애하고 싸우는 거 관심도 없어. 추미애 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예. 옵티머스 밝히고 라임 밝히고 송초로 사건 네. 밝히고 부정선거 밝히고 아. 수사 까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섭섭해요. 진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지지가 많이 올라갔고 또 반대로 정말 믿지 말아야 된다. 어. 이 두 개가 극명해졌습니다. 아니 그 예. 많았잖아요. 진짜 떡밥들이 많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힘 빠지고. 그쵸. 이제 무조건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이제 지지는 없다. 근데 야권 네. 야권 1위는 나왔거든요. 대선 주자 야권. 왜냐면 지금 이낙연이 의미 없어졌고 이 저쪽은 이재명 김경수 중에 뭐 김경수가 무죄가 나면 김경수를 반드시 밀 거다. 그리고 이 여야에서는 윤석열 또 네. 최재형 감사원장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오늘부터 우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야당 후보냐 이런 이제 논조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이제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저 환 예. 갑자기 철회하겠다 막 환 다 환수하겠다 이런 예. 또 표현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코로나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기대하는 건 정말 법대로 수사하라는 거예요. 왜 네. 수사 안 하고 무슨 추미애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앉았어? 그거로 눈 돌릴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이제. 마지막에 저 화안이 마지막이고요. 인기는 한순간입니다. 예. 먹고 살기 다들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아,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네, 힘을 마지막 그 기대. 희망은 있으니까 제발 그 수사 추미애하고 말싸움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 때 그 대전이 위기였어요. 네. 거기가 절체절명해. 네. 그러니까 이 칼 맞았을 때 맞아요. 대전은요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 이러고선 크게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도 네. 대전은요 하면서 대전발 예? 대전발 0시 50분으로 네. 한번 그냥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쿠데타를 일으킨데 추미애 죽이는 쿠데타가 아니라 네. 수사로 다 박살을 낼 거, 한 방에 박살을 낼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자리에 있었으면 다 박살났어요. 그때 합수부에서 그 군사 기무사령관으로 그때는 보안사령관이지. 네.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정권을. 근데 그때는 이렇게 뭐 비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 네. 그냥 박정희 대통령 누가 시해했냐 이거 가지고 다, 다 잡아놓는데. 아니 요즘에 자반 이렇게 존만어?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었으면 다 뒤집어서 다 깜빵으로 다 보내고 맞습니다. 저 권좌에 올리셨다. 약간 네, 그런 카리스마를 네. 좀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카리스마적인 그런 강단 있는 리더십을 원하는데 네. 너무 조용하니까 힘 빠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킬 때 그 윤석열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면 똑같은 잣대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국민들이 제발 수사해달라 하는 왜 검찰이 사실 검사들이 월급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대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명예지 명예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아, 돈 그러니까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은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들은 돈 벌어도 돼요. 벌면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검찰은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수사를 아니, 통해서 네, 반드시 이거 수사를 그때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은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 비전과 철학까지는 모르겠다. 당신의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는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이번에 확실하게 예,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 넣는 게 검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에 그래서 그걸 네. 수사했다는 게 그거는 이미 과거죠. 이 아킬레스건이지만 그것도, 문재인을 잡아넣어봐요. 그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오히려 네. 자기 얘기를 하면 국민이 이거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을. 내가 그거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파들은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원죄가 있으니까 네. 그 원죄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더 큰 수사들 법대로 다 그래, 처분해. 제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법대로 하고 그때는 네. 되고 때문에. 지금은 안 되냐 이거지. 그래 지금 그때는 그거예요. 법을 과도하게 적용했고 맞습니다. 오바를 했잖아 그때는. 네. 지금은 오바커녕 제대로도 안 하잖아. 좀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돼. 진짜 좀
같은 기준으로 좀 네.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네. 이제 첫 타고 당연히 추미애를 내려오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준비들을 아니, 하시고 제발 뭐 저쪽에서도 네. 손절할 거니까 알아서 어차피 끝날 사람 어차피 거기 저쪽에서도 손절해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